야, 나 오토바이 갈게. 오토바이 알리바 뺏었어. 야, 어떻게 나 가야 되는데? 오토바이 뺏어버렸네. 야, 가. 야. 오. 지금 이제 제사를 지내러 가는 중입니다. 꼰다오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꼭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제사 지내기에 앞서 향이랑 꽃을 사려고 합니다. 오늘 두 군데 제사하러 간 거예요. 첫 번째는 전쟁 때 희생하셨던 분께 제사하고 나서 고사원 분 제사하러 갈 거예요. 19만도? 그래, 이곳은 국립묘지 같은 곳인데요, 노란색 꽃들이 많이 펴있네요. 한국 사람들은 꼰다오라는 섬을 전혀 모르실 텐데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아주 유명한 섬이에요. 무엇보다 여기는 아픈 비극적인 역사와 한이 서려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베트남 사람들은 항상 꼰다오에 오면은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와서 자기 사업이 잘 돼달라고 소원을 많이 빈대요. 그렇게 소원 빌면 진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어요. 무덤 엄청 많네. 근데 다 반개하지 못했대. 뭐지 합대했다고? 남쪽까지? 그래, 남쪽 프랑스에서도, 아니 남쪽 베트남에서도 여기 695명의 시신이, 그중에 280의 이름 반겨했고, 아메리칸이라고 써있는데 미국에서도 여기 미국과 어디 되네, 군인 옷 전쟁했던 분들 태우는 거지. 이거 나중에 제사 지내고, 지금 일단 추모비 쪽으로 먼저 가고 있거든요. 프랑스 식민지 시절 때 독립운동자들도 많이 가둬서 여기서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그 시절에는 서양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을 동물원에 전시하고 막 이랬던 때니까 정말 악랄하게 대했을 겁니다. 노란색 것부터 올리고 나서 흰색은? 흰색의 그 요정. 이제 향 피우러 가는 거야? 세 개씩 된 거 아니야? 됐어. 입으로 하지 말고. 입으로 안 했어. 지금 이제 누구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보사오. 보사오라는 분이 한국으로 치면 유관순 같은 분이래요. 프랑스 식민지 시절 때 프랑스 군인들과 14살 때부터 전쟁을 하면서 18살이 됐을 때 이곳 꼰다오에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티사우, 1933년에서 1952년까지 반반씩 나눠서 하자. 너무 많다. 흔들어서 꺼. 나머지 무덤에는 한 개씩만 해서 향을 꽂으래요. 여기가 연기가 많아서 눈이 아파요. 무덤이 엄청 많네. 이거 담배지? 담배를 한 사람도 있네. 한국도 똑같아. 나는 내용을 줄 알았어. 그거네. 이름이 없는 무덤이네. 무명묘라고 하지. 아이고, 안타깝네요. 방문해 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슬퍼요.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한국에도 이런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도 옛날에 일본 식민지 시절 때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엄청 많아요. 존중해야 돼요. 옛날 사람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올 때는 짧은 기마 그렇고 반바지도 안 됩니다. 찍고 있어? 그러겠네. 주유소 가려면 여기서 좌회전. 3만동만 기름 넣고 이제 꼰다오 서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1.3리터네? 3만동? 추천해주세요. 내일 우리는 이미 바다 거북이 보러 저기는 가니까. 오, 공기 맑고 좋습니다. 카메라 알리바바 하는 건 아니겠지? 아, 알리바바 써야 돼. 이봐, 원숭이. 전 그래서 저주니까라고 했잖아. 원숭이, 저 새끼 원숭이. 꼴키! 먹을 거 줄게. 일라. 없어, 야. 찍고 있지? 아니. 어이, 조심해. 야. 야, 조심해. 야. 조심하라고 진짜 미쳤어? 그러다가 몰린 거야.
오토바이도 너무 가까우잖아. 와, 귀엽다. 나뭇잎 먹고 사나 봐. 나뭇잎 먹고 있네. 조심해. 원숭이가 물 수도 있어. 제가 다 가져갔잖아. 쟤한테만 주면 어떡해. 망했다. 이봐. 그래서 이름 위험하잖아. 이봐. 오토바이 있는데. 와, 원숭이 진짜 겁나 많네. 우리 지금 포위됐어. 과자 안 주면 우리 몽둥이로 맞을 거야. 이 원숭이들이. 새끼 원숭이한테 줘야지. 마피아 원숭이한테만 주네. 그래. 지금 원숭이끼리 싸웠어 방금. 제가 대장인가봐. 이 원숭이가 대장인 것 같아. 조심해. 가자 이제. 키 빠이빠이. 원숭이랑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사진을 함께 찍었는데 사실 그때 그냥 갔었어야만 했습니다. 원숭이들이 그렇게 난폭하게 돌변할 줄은. 야야야야야. 야야. 야, 나 오토바이 타고 갈게. 나 가야 되는데. 오토바이 뺏어버렸네. 야, 야. 야, 가, 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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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야, 야. 야, 야. 갈게. 아유, 감. 오토바이 뺏었어. 이거 헬멧. 어! 아, 이거 헬멧 가져가야 돼. 헬멧. 오, 오, 위험, 위험. 오, 오, 위험해요. 와, 진짜 무서워 죽을 뻔했다. 빨리 도망가자. 와, 이쁘다. 아까 원숭이한테 죽을 뻔했습니다. 베트남 분들이 오셔서 안 도와줬으면 저희 다 원숭이한테 잡아먹혔어요. 오빠 놀랐잖아 원숭이한테. 저쩌니까 갑자기 원숭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 여기는 원숭이 안 와? 이야, 여기가 대박이네. 이야, 대박입니다. 여기. 우와. 여기가 천국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섬에 비극적인 아픔의 역사가 있다는 게 참 슬프네요. 하나, 둘, 셋. 너무 멋있어요. 여기 꼰다오에서 꼭 와봐야 되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원숭이도 있어요. 반도 있어요. 다른 여기에 있어요. 진짜 좋습니다. 여기 구름 있어요. 구름 신기해요. 구름 진짜 신기해요. 구름씨. 아, 여기도 구름 있어요. 가방 놓고 와갖고 큰일 날 뻔했는데 찾았어요. 진짜 꼰다오는 베트남 사람들이 도둑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도둑이 없네요. 대박이다. 야, 진짜 도둑 없네 여기. 다음에 이어질 꼰다오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